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AI가 나오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AI. 떡볶이 파는데도 AI가 만드는 떡볶이, 또는 AI자가 안 들어가면 떡볶이도 안 팔려요, 이제. 오뎅도 AI. 모든 곳에 AI자가 들어가야 뭐, 저기,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미래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거를 아르헨티나는요.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저 저개발 국가도 이제 AI를 이용하여서 미래 범죄 판단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아르헨티나가 AI 활용해서 범죄 예측을 시도하고요. 아르헨티나 AI로 미래 범죄 예측 시도해서 뭐 윤리적으로는 뭐 문제가 있다지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미래 범죄를 예측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 전부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 마이너리티 영화 같은데 이런 이야기죠. 근데 AI 범죄 예측은 과연 가능한가? 아르헨티나 정부는 과거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미래 범죄를 예측하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인간 사회의 모든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범죄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적인, 뭐, 경제적인 복잡한 요소로 일어나서 예측하기가 힘들다. 오류의 가능성도 있죠, 아직까지. 인공지능 뭐, 지금 우리 알게 된게 알파고부터 알게 된 거고, 다른 나라는 뭐,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편향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가 당연하게 좀 일어나겠죠. 개인의 얼굴을 보고 범죄인이 상이다, 범죄 예측을 한다, 이런 게 개인의 정보 수집,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세는 AI다. 그래서 AI 범죄 예측은 지금 미국, 영국, 뭐 다른 나라에서 하는데, 미국에서는,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시스템에 그 도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한정돼 있죠. 그런데 어디에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 해서 그쪽으로 뉴욕시에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 뉴욕에 경찰력을 더 많이 넣고, 요즘에는 LA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 인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 감시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AI가 경찰력을 배치하는 데 사용된다. 영국 경찰은 범죄 패턴 분석해서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데 문제가 있다. 그죠?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마이너리티 영화, 그죠? 마이너리티 영화의 범죄 를 정부가, 그죠? 전부 AI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마저 AI 범죄 식별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런던 경찰이 특히 얼굴 인식 범죄자를 식별하는 거예요.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얼굴을 보고, 아우, 저 사람 범죄자 같다고 추적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범죄 예측 예방하고, 자, 이제 각국의 사례에서 어떤 AI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예. 프레드폴. 미국의 여러 경찰서는 프레드폴이라는 예측 경찰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폴은 폴리스예요. 프레드는 프리딕션, 미리 예측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 순찰을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뉴욕은요, 컴스탯이에요. 컴스탯. 뉴욕 경찰서는 컴스탯 시스템을 이용해서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 자원을 잘 배치한다. 아까 그랬죠. 경찰 자원을 잘 배치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경찰을 더 많이 배치하는 거예요. 요 프로그램은 컴스탯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미 AI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영국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느냐? 영국의 경찰은
HART, H-A-R-T, Harm Assessment Risk Tool이라고 HART라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또 예측해가지고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해서 범죄자가 재범할 수 있나 재범의 가능성을 체크해서 풀려난 범죄자가 또 재범을 할지 아주 하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적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얼굴 인식, 런던 경찰이 얼굴 인식. 내가 런던에서는 내가 한번 시내에 나가면 600회, 내 얼굴이 600회나 CCTV나 이렇게 감시, 얼굴 인식 기술에 내가 찍혀요. 그래서 굉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얼굴 인식 기술이 범죄자를 식별하고 체포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국은 어떤 걸 하느냐? 사회 신용 시스템인데 중국은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중국은 뭐 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람 얼굴 찍고 얼굴 인식 중국에서 다 해요. 그래서 범죄를 모니터링하고 범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식별하여서 예방 조치도 하고 한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국의 여러 도시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CCTV와 AI를 결합해가지고 범죄를 예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싱가포르는 또 어떤 것을 하느냐?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는 여기 맨 위에 여기는 지금 현재 제미나의 1.5%를 이용한 겁니다. 제미나의 1.5%를 이용했고 여기 지금 제가 물은 여기는 요거는 퍼플렉시티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에 이렇게 경찰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물었더니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중국은 싱가포르는요, 세이프 시티 테스트 베드 이런 걸 쓴답니다. 퍼플렉시티가 퍼플렉시티 AI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세이프 시티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빅 AI와 빅 데이터를 범죄 예방 또는 뭐 도시의 안전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SCTB라고 Safe City Test Bed입니다. 이거를 싱가포르 쓰고 있고 싱가포르는 드론 순찰이 쉬워요. 싱가포르는 워낙에 작은 도시야 그냥 드론에 한번 뜨면 그냥 도시 위를 전부 다 촬영할 수 있어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경찰은 드론을 사용해서 특정 지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탐지합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가 AI로 범죄를 예방하고 그죠. 범죄를 미리 차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또 뭐냐 하면 요거는 여기서는 GPT-4o 미니에게 물어봤어요. GPT-4o 미니한테 물어봤더니 영국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의 범죄 발생 지역이 높은 지역의 예측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은 프레드폴, 그죠. 프리딕션 폴이라고 폴리스라고 이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범죄 가능성이 많은 곳에 미리 경찰을 그죠 내보내요. 싱가포르 AI 아까 싱가포르이 뭐라고 그랬죠? 싱가포르 세이프 시티 테스트 베드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이 나와요. 네, 그림 나오는 것은 GPT-4o 미니에다가 요 관련된 그림을 보여줘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요. 그림을 다 보여줘. 이거 그 이런 그림을 내가 그리려고 해봐요. 이런 그림을 찾으려고 해봐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인공지능 서울에서도 이렇게 인공지능 분석 뭐 이런 것도 했나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마이너리티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곳은 지금 현재 기사예요. 신문 기사. 아르헨티나 AI 활용해서 미래 범죄를 예측하고 뭐 하고 있다. 이런 거 범죄. 전부 다 경찰들이죠. 이게 아르헨티나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에 많은 이제 AI를 이용해서 범죄자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뭐 한다라는 거고 이게 누가 발표했냐면 하비에르 대통령이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하비에르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당선됐는데 그 사람이 AI 사용하겠다까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미래의 범죄 예측하고 예방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영국도 있고, 그죠? 뭐, 미국, 그 다음에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한국에도 뭐 있을 듯한데. 아무튼 이렇게 미래는 AI 범죄 예측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책, 세계 미래 보고서, 이 책에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종합 정리해서 알려드렸어요. 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감사합니다.